추가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45강, 46강을 보시면 네. 현재 이렇게 44강, 45강 맨 처음에 당신 토끼값은 크크입니다. 이게 뭐 어디에? 이게? 요거죠. 예. 맨 처음 실행될 때는 뭐 기존 값이 없으니까 이 크크가 들어간다. 그러니까 얘는 딱 최초에 한 번만 쓰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요 그림 요게 인풋한테 전달되죠. 당신의 밸류 속성의 값은 크크입니다. 네, 그게 요렇게 연결되잖아요.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매이기 시작하면은 이 값은 사용자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절대 못 바꿔요. 이 밸류 값이고 밸류 값이 요거잖아요. 그쵸? 네. 그 다음에 이제 네. 여기까지 전달된 상태에서 언젠가 사용자가 크크 뒤에 흐를 눌러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크크 흐라는 데이터가 발생이 되지만 크크 흐라는 데이터가 아이고 아이고 빨리 좀 대라 빨리 해야 되는데 크크 네 흐라면 이게 다시 실행이 되죠? 요 그러니까 보세요. 이 데이터가 먼저 발생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실행됐어요.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 나서 얘를 했더니 지금 다시 실행이 된 거죠. 그러니까 크크흐가 여기서는 이벤트 대상에선 발생이 되는데 요것 때문에 반영은 못되고 다음을 기약하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? 네. 그리고 사용자가 요 인풋을 눌렀더니 인풋이 뭐예요? 온체인지를 눌렀다라는 이 부분은 지금 여기를 설명하는 거예요. 여기를 우리가 미리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어떤 체인지 키 입력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기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면 얘가 실행되는 거죠. 그거는 요거를 약속대로 당신을 실행합니다.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면 뭐예요? 그 앱이 앱한테 고소질하는 거예요. 아, 내가 실행돼 버렸다. 내가 받은 값은 이거다. 이번 생은 틀렸지만 꼭 다음 생에는 요거를 반영해 달라 하고서 그럼 얘가 다시 실행하죠. 앱을. 그럼 어떻게 돼요? 여기서 똑같이 실행되는 거예요. 똑같이 실행되는데 두 번째 실행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고 요 값은 뭐예요? 네, 크크흐로 전달되는 거죠. 요 값이 아니라 그래서 요게 여기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용 1 하나 치는 순간 몇 단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? 1단계는 뭐다? 인풋이 얘를 실행합니다. 2단계는 뭐예요? 이 온체인지가 얘를 실행해요. 3단계는 뭐죠? 얘가 앱한테 일러요. 네. 4단계가 뭐예요? 얘가 다시 실행돼요. 5단계가 뭐예요? 얘가 실행되죠. 6단계는 뭐예요? 그게 다시 렌더링 된다. 네, 됐습니다.